신혼여행의 또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는 뜨밤을 보낼 수가 없어요. 이게 아주 큰 단점이 될수 있죠. 부부. 곧 지나갈 거라고 생각했던 바이러스가 장기화되면서 이 시국에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 신랑 신부님들을 보면 제가 다 안타깝고 안쓰러운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특히나 결혼식 못지않게 다들 신혼여행에 대한 로망과 기대가 엄청 크셨을 텐데 국내로만 한정적으로 여행지를 계획해야 한다는 게 가장 아쉬움이 크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백신도 점차 상용화가 되어 갈 테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자유롭게 원하는 여행지를 오갈 수 있는 날이 곧올 거라 믿으며 저희가 다녀왔던 유럽 신혼여행에 대해서 장단점 위주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부부. 먼저 유럽 신혼여행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볼거리가 정말 많다는 건데요. 그토록 꿈꿨던 에펠탑을 보러 한국에서 파리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숙소에 짐만 던져놓고 둘이 손잡고 걸어가서 샌느강에 앉아 본 반짝이는 화이트 에펠은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어느 여행지를 가도 여행으로 가면은 사소한 것도 특별하게 다가오고 아름답게 보이겠지만 유럽은 정말 우리가 평소에 보고 누릴 수 있는 일상과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색다름에서 오는 매력과 동시에 역사와 스토리가 많은 곳이다 보니 역사의 한 부분에 들어와 있는 듯한 그런 느낌도 너무 재밌더라고요. 특히나 로마 같은 경우는 그냥 발길 닿는 대로 돌아다니고 숙소에 돌아와서 유튜브로 관련 다큐를 찾아보며 그 스토리를 보는 것도 정말 재밌었어요. 근데 이게 또 사람에 따라서는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거라 신랑 신부 두 분이서 충분히 잘 상의를 하셔서 신혼여행에 대한 목적에 대해 확실하게 정한 다음 신혼여행지를 정하셔야 돼요. 저희는 둘다 걷는 걸 너무 좋아하고 신혼여행 기간을 2주로 넉넉하게 잡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다양한 여행지를 돌아다니면서 충분히 구경하기에 유럽이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정말 하루에 평균 2만 보 정도를 매일같이 걸으면서 돌아다니다 보니 숙소에 돌아오면 씻고 바로 골아떨어지기 바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신혼여행의 또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는 뜨밤을 보낼 수가 없어요. 이게 아주 큰 단점이 될수 있죠. 그리고 이것보다 더큰 단점이 하나 더 있는데 그건 바로 치안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유럽을 먼저 다녀와 본 경험이 있는 제가 아내에게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던 것중 하나가 핸드폰이나 소지품을 그냥 두고 다니면 안 되는 거는 당연하고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하는 도중에도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아서도 안 된다고 했죠. 근데 생각해보면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 당연하게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식사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꾸 습관처럼 핸드폰을 올려놨던 적도 있었어요. 실제로 파리에 가니 종업원들께서도 테이블에 핸드폰이나 소지품을 올려놓으면 소매치기가 가져갈 수 있다고 주의를 해주신 걸 들으니까 정말 그때부터 실감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하철에서 대놓고 안표를 팔려고 하는 안표상을 만나거나 기차역에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먼저 와서 굳이 기차를 타는 장소를 알려주고 자기가 알려줬으니 커피값이라도 줘야지 않겠냐며 삥을 뜯어가는 영무원 등 이런 분위기 자체가 사람을 경계하고 경직되게 만들어서 힘들더라고요. 특히나 길을 막 건너서 노트르담 성당에 가려는 바로 그 앞에서 갑자기 집시대들이 몰려들더니 한 명이 설문지판으로 남편 가방을 가리고 순식간에 에워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들이 우리를 호구로 보냐라며 너무 열이 받아서 영어로 욕을 막 해대고 싶었는데 제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 욕들을 영어로 바로 번역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NO! 라고 소리치는 것밖에 제가 할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일제히 주목하면서 거기 있는 집시들은 사라졌는데 그 뒤에도 도무지 분이 안 풀려서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국말로 욕을 그대로 해줘도 억양과 눈빛만으로 충분히 알아들었을 텐데 그걸 못 해주고 온게 너무 분해요. 그리고 바닥에 그림을 붙여놓고 그걸 모르고 밟고 지나가면 내가 판매하는 그림을 망가뜨렸으니 이 그림을 네가 사가라며 강매하거나 친근하게 다가와서 팔찌를 자연스럽게 끼워주면서 팔찌를 강매하는 등 다양한 수법들이 도사리고 있어서 항상 바닥이나 주위를 잘 둘러보고 다니셔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유럽여행의 너무나 큰 장점들을 100% 다 누릴 수 없다는 생각에 너무 좋긴 하지만 다시는 오고 싶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때 당시는 들었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사진이나 영상으로 되돌아보는 추억들은 미화된 기억으로만 남아서 그런지 지금은 유럽으로 신혼여행을 다녀온 걸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고 코로나가 종식되면 다녀오지 못한 유럽의 다른 여행지들도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저희가 2주 동안 유럽의 어떤 국가를 다녀왔는지 유럽 신혼여행 코스와 경비 등을 자세하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 부부에게 많은 힘이 되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